그래서 이 로베르토 카발리의 라지 제품은 어느 정도 몸에 좀 자신이 있는 그런 분들. 저는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. 네, 안녕하세요. 김 대표입니다. 제가 오늘 또 제품을 리뷰하러 나왔습니다. 김 대표의 내돈내산 지금 시작합니다. 블랙 프라이데이였어요. 뭐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 제품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말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. 지난번에 그 저스트 카발리 패딩 자켓 리뷰할 때 이제 그 다음 날 또 할인을 이용해서 산 제품이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제가 산 제품. 네, 보시면 여기 육수에서 구매를 했고요. 로베르토 카발리의 티셔츠 블랙 라지 사이즈입니다. 또 로베르토 카발리는 제가 예전에 이제 리뷰를 했던 저스트 카발리 패딩 자켓의 상위 버전이죠. 저스트 카발리가 세컨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디자인으로 로베르토 카발리 써 있고 뭐 색상, 라벨 그리고 가격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게 로베르토 카발리의 제가 산 제품입니다. 반팔 티셔츠고요. 블랙 재질의 가운데는 로베르토 카발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손바닥보다도 큰 사이즈로 문양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. 피렌체라고 들어가 있고 이게 그냥 자수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쇄도 아니에요. 뒷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재질 자체가 뭔가 만져지는 게 느껴지진 않나? 뭔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들어 엠보싱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. 이제 요게 택이죠? 그리고 이게 상품 라벨, 여기 지금 로베르토 카발리라고 쓰여 있고요. 네, 뭐 제가 산 제품명 이렇게 써 있고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. 뒷면은 깔끔 그 자체입니다. 뭐 아무 무늬도 없어요. 평범한 그냥 티셔츠. 이게 이제 소재 로베르토 카발리 라지라고 써 있고요. 뭐 물빨래 당연히 가능하고 100% 코튼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제 해외 배송으로 주문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사이즈 이슈입니다. 사이즈. 왜냐면 반품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사이즈는 반품이 그나마 쉬운데 가격도 적고 어려워요. 사실 그래서 이 제품도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. 라지 사이즈가 이제 국내 사이즈로는 105로 나와 있고 육수에 들어가면은 그게 있어요. 그 추천 사이즈가 있는데 저한테 미디움이 맞대요. 뭐 제 키랑 이제 뭐 몸무게랑 해가지고. 근데 아무리 봐도 미디움 사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라지를 구매를 했는데 라지 사기를 잘한 것 같아요. 사실 라지보다 X라지를 샀어도 됐을 정도로 생각보다 로베르토 카발리의 라지 사이즈는 작더라고요. 줄자를 가지고 올게요. 자, 또 우리 5M 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. 자, 재볼게요.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가슴핏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보십시오. 48밖에 안 돼요. 제가 평소에 입는 것들이 이제 50, 뭐 반팔 같은 경우 51, 2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입고 53, 4도 많이 선호를 하는데 48밖에 안 돼요. 좀 작아요. 작다라기보다는 약간 핏대요. 그리고 이 길이감은 66. 사실 뭐 길이는 적절해요. 길이는 뭐 60에서 70 사이면 적절하니까 생각보다 품이 크지 않다라는 거. 자, 비교를 위해서 다른 반팔 티셔츠를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번에 산 이제 몽클레어 티셔츠잖아요. 몽클레어랑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윗선은 똑같아요. 윗선은 비슷해요. 그리고 어깨선도 비슷해요. 근데 품을 보세요.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이 로베르토 카발리의 라지 제품은 어느 정도 몸에 좀 자신이 있는 그런 분들. 저는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몸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 입어야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실제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. 짜잔. 네, 약간 좀 붙죠? 네, 제가 그렇게 엄청 살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핏되는 그런 느낌. 물론 면 코튼 재질 되게 좋고요. 요 가운데 있는 요 로베르토 카발리 로고도 너무 이렇게 막 진한 빨간색도 아니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크게 튀지도 않고 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줘요. 여기다가 뭐 자켓 같은 거 하나, 뭐 가죽 자켓 같은 거 딱 입으면 정말 예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이즈를 하나 좀 큰 거 샀어도 괜찮을 것 같고. 어쨌든 로베르토 카발리 제품 제가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사이즈 아마 참고하시는 분들 많이 제 영상 봐주시면서 로베르토 카발리 사이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옷은 정말 좋아요. 정말 예쁩니다. 제가 좀 더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입으면 딱 팔 근육도 괜찮을 것 같고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김 대표의 내돈내산 김 대표였습니다. 안녕.